자, 여러분, 주말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그간 업데이트된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었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이제 만들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된 가운데,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콜로라도주의 주지사도 시민들이 콜로라도주의 세금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내게끔 하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암호화폐를 바로 달러로 환전하는지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공공기금들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로 낼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의 주지사 후보의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든다라는 야망,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발의된 법안, 콜로라도주의 주지사 등등 더욱더 많은 친비트코인과 관련된 계획 및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특정 주에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도입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과 의도 자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대중화,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볼 계기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죠. 최근에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위즈덤트리는 개인용 암호화폐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ETF 신청과 비트코인 펀드 운용 등으로 잘 알려진 이 기업은 현재 운용자산 총액이 약 9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앱을 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향후 암호화폐와 위즈덤트리의 지수를 기반한 블록체인 관련 펀드, 그리고 달러 및 금을 토큰화한 자산 등에 투자해서 운용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또한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직불카드 기능도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몇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 내 은행들이 조만간에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아메리칸 뱅커에서 지난 29일 은행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숫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은행 임원 중에 44%가 올해 말까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민간인들이 암호화폐를 살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하나둘씩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한국도 머지않았죠. 한국 은행들도 앞다투어 가지고 고객들이 은행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DM을 포기했다라고 알려진 페이스북, 이 메타가 무슨 속셈이 있는지 브라질 특허청에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관련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미 국가 중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국가인데, 자, 과연 브라질 내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페이스북은 본격적으로 브라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계획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자에서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적으로다가 1억 곳의 상점들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지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자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일찌감치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다가 암호화폐 관련된 열풍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IM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직도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엘살바도르에게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신탁을 없애고 국고에 반환을 하라. 그리고 치보 월렛 가입 인센티브 30달러같이 비트코인을 주는 것을 없애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월렛 규제를 강화해라.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니네들한테 대출 안 해줄 수도 있어라고 협박까지 곁들였다라고 하는데, 과연 엘살바도르의 결단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지 안될것 같은데, 이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사용은 2019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해서 국가와 동일할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 전기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 환경을 해치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나서자,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셀러가 답을 하기를 비트코인은 모든 주요 산업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비용 및 에너지 효율적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모든 탄소 배출량의 99.9% 이상이
비트코인 이외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므로 채굴 금지 문제는 환경 문제의 원인도 치료법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의 논란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죠. 바스툴 스포츠의 창업자 데이비드 폴트노이 한때 이 비트코인을 크게 손절치고 나서 두 번 다시 비트코인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양반이 최근에 29개의 비트코인을 3만 7천 달러 평단에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달러로 치자면 100만 달러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번에는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로서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가라앉았죠. 자, 그러면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어떤 변화를 보여줬었을까?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변화를 나타낸 차트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9,800개가 줄어들었고 바이낸스는 81,772개가 줄었으며 비트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2,398개 증가, OKX는 2,264개가 증가하는 등 총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92,299개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금량보다 출금량이 더 많았었던 지난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금이 많을 때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쟁여놓으려고 거래소 밖으로 빼서 옮겨놓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 고래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최근 나온 비트코인 가격 예측들을 또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33명의 핀테크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파인더의 패널에 의하면 올해 2022년도 비트코인 최고가는 93,717달러이고 연말 종가는 76,36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비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은 192,800달러, 2030년에는 406,4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희망회로적인 분석을 내놨었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JP모건, 한때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는 14만 6천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안면을 바꾸면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이 장기 가격 전망은 3만 8천 달러다라고 확 오그라트려가지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들은 뭐 대놓고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까지 하는 녀석들이라서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가를 이 정도로 낮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시장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는 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마이클 반데포페가 최근에 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겠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모든 사람들이 아래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항상 튀어 올랐었던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3만 달러 아래에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순순히 그들 입에 비트코인을 넣어줄 것인가? 한편 최근 비트파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700개가 시장가에 매입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누가 샀을까? 다음으로는 비트맥스에서 짱 먹는다는 분석가로 알려진 안젤로 BTC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남겼는데 자, 지금부터 가격이 더욱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오산이다. 지금 딱 상태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 및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가장 자주 비교를 받는 마켓 사이클 중에 하나가 닷컴 버블이죠. 자, 닷컴 버블 때 어떤 식으로 나스닥이 움직였는지 비트코인과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었다라고 합니다. 패턴이 비슷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다 떨군 척 했다가 한꺼번에 스프링을 찍고 위로 튀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튀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 자,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닷컴 버블은 앞에서 봤었던 패턴 후에 무지막지하게 상승한 후
그다음에 거품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터지면서 쭉 빠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비트코인과 무조건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미로만, 참고로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과거의 움직임과의 비교입니다. 2012년도 불장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결국 상승으로 이어졌었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볼륨을 봤을 때는 비슷한데, 이 결국 상승으로 이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쯤 되면은 희망 회로를 너무 과하게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변동이 죽을 듯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아, 날아간다라고 난리를 쳤다가 약간 반등하면은 희망 회로가 다시 활활 불타오르곤 하는데요. 정말로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으려면 미국 증시도 바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다행히도 지금 S&P 500 일봉을 봤을 때 바닥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듯한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바닥은 찍힌 것일까요? 한편 트레이드 엑소라는 유명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3만 달러 때까지 한번 떨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이어갔었던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야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 상황을 주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모아본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찌아빠게티 하나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광고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